여러분, 안녕하세요. 오늘은 국어 2단원 소리와 모양을 흉내내요에서 여러 가지 받침이 있는 낱말을 알아봅시다 라는 학습 문제로 공부해 볼 거예요. 그러면 먼저 국어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어제 국어 활동 책에서 배웠던 낱말 몇 개를 선생님이 칠판에 써놓았어요. 자, 그리고 그 옆에 어울리는 그림을 그려놓았는데요. 여러분 어때요? 그림과 글자가 잘 어울리나요? 뭔가 좀 이상하죠? 자, 먼저 첫 번째 그림은 뭐 같아요? 맞아요. 선생님이 좋아하는 사과를 그렸어요. 그런데 사과 옆에 두다라고 써있죠? 자, 뭔가 이상해요. 자, 그럼 두 번째 그림을 볼까요? 두 번째는 선생님이 쌍둥이 친구들을 그렸어요. 그런데 밑에 있는 낱말은 바다라고 써있어요. 이것도 좀 이상하죠? 자, 세 번째는 긴 연필과 짧은 연필을 그렸는데 그 밑에 단어는 짜다라고 쓰여져 있어요. 이것도 좀 이상하죠? 그러면 지금부터 선생님과 여러분이 자, 이 낱말들에 알맞은 받침을 써줘서 올바른 낱말로 완성해 줄 거예요. 자, 먼저 첫 번째 그림, 사과가 붉다 라고 쓰려면 어떤 받침이 들어가야 할까요? 맞아요. 리을과 기역 받침이 들어가서 붉다 라는 완성된 단어를 볼 수 있어요. 자, 그러면 두 번째 쌍둥이 친구들은 얼굴이 서로 어때요? 그렇죠. 닮다 라고 써줘야 해요. 그러면 받침 리을과 미음이 들어가야겠죠?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긴 연필에 비해서 두 번째 연필이 참 어떻다? 그렇죠. 짧다. 리을과 비읍 받침을 써서 올바른 낱말로 완성해 주었어요. 여러분 어때요? 이렇게 보니까 우리 단어에서 받침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걸 알 수 있겠죠? 그럼 오늘도 우리 친구들 함께 열심히 공부해 보도록 해요.